노래를 제가 공동 작사 작곡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노래를 작곡할 때 화사실 좀 염두에 두고 작곡한 겁니까? 사실은 제가 뭔가 랜덤한 장소에서 아이템을 얻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동네 목욕탕에 갔어요. 갔는데 많은 바디들을 보면서 그 I love my body라는 가사의 아이템이 생각났어요. 목욕탕에서? 네. 야. 사람의 몸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몸이 다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I love my body라는 노래를 썼어요. 아 그리고 저 목욕탕 가면 다 자기 몸을 아낍니다. 아 물론이죠. 때도 밀고 네. 지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아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지금 노래도 잘하시고 작곡 능력까지 겸비를 했거든요. 네. 가수로는 어떻게 데뷔해야 하게 된 겁니까? 제가 평생 음악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음악 말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주도로 이주를 했어요. 귤 떠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목공도 네네. 배워보고 네. 한 3년 정도 쉬었거든요. 그랬는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싸이 씨께서 우리가 아는 그 싸이 씨가? 네, 싸이 씨께서 제가 성시경 님한테 보내드린 데모를 들으시고 곡을 써달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어머나. 그래서 제가 데모를 보내드렸어요. 예. 그러더니 아무리 들어봐도 당신이 가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회식하다가 싸이 씨를 울리기도 했었다는 얘기를 진짜? 제가 들었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술 버릇이 노래 부르 그 자리에서 내 콘서트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통기타를 가져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부르다 보니까 눈을 떴는데 옆에 있는 화사 씨가 울고 계시고 갑자기 화사 씨가 어머! 이러면서 쳐다봤더니 싸이 님이 이렇게 울고 계신 거예요. 어떤 노래예요? 그 울린 노래가? 기타 치면서 부른 노래? 제가 그날 한 2, 30곡을 불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2, 30곡? 또 네. 취한 상황에서?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곡은 이난영 님의 목포의 눈물이라는 네. 노래 네, 그 노래 불렀었던 것 같아요. 들려주세요! 네. 그래서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어머! 네네네! 싸이 씨하고 화사 씨를 울렸던 노래 우주의 새아악시 아름다운 넌 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루 웬일이야. 눈물 난다 진짜.